자, 이제 세 번째. 네. 들어오세요. 누구나 다 물어봐. 네. 저거 어때? 저거 어때? 그런 거 줘야 되라고 그랬으니까. 네. 이름 이야기해서 지금 끝나면 얘기해 주세요. 네. 어떻게 되세요? 이름은 말하지 말고. 네. 몇 살이에요? 36살. 36살. 도와주고 싶고 그러니까 본인이 그러네 지금 응? 얘 보면 얘도 안타깝고 쟤 보면 쟤도 안타까워서 네. 내가 그걸 다 챙겨줘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혼자 힘들어 하잖아 네. 그죠? 네 어. 맞아요 궁금한 게 뭐야 적은 거 봐봐요 예전에 한 번 봤는데 너무 떨려서 못 물어보고 그냥 나와서 오늘 적어왔어요 저 이제 신랑 이름 하는 거랑 저희 이제 애들이 떠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네요. 어 이제 이번 달이 세 달째. 그치요. 예. 그런데 이제 그게 본인이 이제 원해서 이제 하는 거기는 한데 이렇게 혼자서 나거든요. 근데 그걸 조금 이제 늘릴 하면서 이제 좀 이렇게 늘릴 생각이 있는데 그렇게 되려는지와 올해보다는 내년에 늘리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하시네. 왜 본인이 갖고 있는 그 운은 그닥 주신 남편이 몇 살이에요? 동갑이에요. 동갑 남편은 네. 이렇게 그치 이렇게 운이 많지는 않아. 늘 하는 일이 실패가 좀 잦았어요. 네. 어, 어 그런데 우리 그 본인 네. 본인이 좀 도와주는 운이 될 거다라고 하네. 그러니까 본인이 남편을 조금 뒷바라지를 많이 잘 해줄 거야. 네, 그치 어린애처럼 뒷바라지처럼 해줄 거고 그래서 본인의 운을 좀 남편한테 나눠줘도 된다. 나눠줘도 되는데 내년쯤에는 그래도 올해는 조금 겁들지 말아라. 어, 올해는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하려고 저번 달에 조금 기회가 있어서 하려고 했는데 생각처럼 안 돼서 다시 접었거든요. 안 될 거야. 될듯 하면서 안 되는 게 있거든. 네. 그거 안 될 거예요. 근데 내년쯤에는 조금씩 사람들이 모여들겠구나라고 하시네요. 네. 할머니가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아 머리야 왜 이렇게 머리가 아프냐. 편두통이 심한가? 저요. 이쪽이 막 편두통이 되게 심하네. 예, 이렇게. 그러니까 올해는 말고 내년으로 네. 어, 하면 사람이 저절로 올 겁니다. 아, 구하려 들지 말아라. 올 거다. 어, 저것들 엄청 구하다가 이제 안 될 거다. 구하다가 이 사람 스트레스 받아 미쳐버려. 네, 맞아. 그러니까 더 낙심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자기가 자존감이 떨어져서 어떠한 일을 추진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지를 못해요.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쯤에, 내년이면은 기회년이잖아요. 네. 내년, 돼지예요. 네. 내년쯤에 대해서 조금 힘 받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받쳐줘야 돼요. 더 받쳐줘야지. 남들만 받치면 되나? 뭔가 신에다가도 좀 기운을 좀 받아주고 어디 가서 초를 튄다든가 뭐 이런 걸로 해서 좀 기운을 조금 더 돋아주는 것도 괜찮지. 네. 저희 집에 애들이 떨어져 있거든요. 이제 친정에서 맞추시고 계시는데 이제 어디에서 들으면 저희 애들이 예전에 저희 이제 애기 낳기 전에 뭐 사주 같은 거 이렇게 봤을 때도 애기를 낳으면 조금 떨어져 지내는 게 좋을 것이다 이런 얘기 좀 몇 번 들었었어요. 근데 꼭 그래서 뭐 이렇게 떨어뜨린 거는 아니고 직장 다니고 해야 되는데 맡길 사람이 없어서 이제 친정에서 봐주시는데 이제 애들을 저는 후년에 데려보고 싶은데 저희 신랑이 맞아요. 내년에 엄청 데려보고 싶어 하거든요. 내년에 데리고 와야 돼. 아, 내년에 데리고
데리고 와야지. 왜냐면 데리고 와가지고 키우세요. 그래서 그게 수년은 너무 멀어. 학과 하는데 좋은지 하도 떨어져 있는데 좋다고 그런 말을 많이 들어. 이제 됐어. 그거는 지나갔으니까. 어, 애들 데리고 오세요. 내년에. 이제 데리고 와서 우리가 돼지고기 보면은 다 그림을 보여주시네. 할머니가 이게 돼지가 옹기종기 이렇게 모여 있잖아. 네. 그래서 자기 새끼들 다 지내려고 있잖아. 그래야지 엄마 기운도 좋아진대. 어. 아빠 기운도 좋아지고. 아빠는 성씨가 되게 최씨. 어디 최씨? 전주 최씨. 그래, 아빠 기운도 좋아질 거다. 어. 언제는 데려와도 된다는데 내년 기해년에 될 거야. 제가 조금 자신이 없는데 충분히 해내서 남한테 피면 오지라고 애들한테 피면. 네. 이제는 뭐 형제지간이라도 뭐 동생이 되든 오빠가 되든 뭐 전부 다 그 동기간이라도 본인들은 내 틈을 알아서 잘 살아. 네. 일단 내 아이를 먼저 우선으로 챙기시고. 네. 부모도 조금. 네. 덜 챙겨도 돼. 네. 이제는. 네. 응. 조금 덜 챙겨도 되고 일단은 내가 먼저 중심을 잡아놔야지. 네. 응. 그리고 나서 옆도 돌아볼 수 있는 겁니다. 네. 뭐 남편도 일도 풀려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일단은 내가 좀 내가 좀 맞나? 네. 내가 좀 맞아. 내가 좀 일단 안정을 찾아라. 집이 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 뭔가 불안정한데 떠 있다. 그쵸. 둘이만 있으니까. 아니 그리고 그러니 어떠한 일을 나가서도 일이 떠요. 가와 만자성이 그랬어. 네. 집안은 편안해야지 남자들이 나가서 큰일을 치르는 거야. 그치? 네. 집에서 떠서 나갔는데 밖에 나가가지고 내가 어떤 말을 전달할 때 그 사람 한 명을 설득을 못해. 아이들 데리고 와서. 네. 엄마가 물론 일도 하겠지만. 네. 같이 있어야 돼. 이제는. 네. 이제는 함께 살아야 될 시기가 왔어. 네. 저는 지금 한 직장에 좀 오래 다녔는데 그만둘 생각하지. 너무 힘들고. 힘든 건 알지만 애들 다른 직장 가면 버티지 못해 엄마가. 애들 데리고 오면 그만둬야 되나 싶은 생각도 반면 방법이 생길 겁니다. 아. 데려오면서부터 할머니가 그대로 이어주진 않아요. 길을 열어주고 아이들을 엄마 부모 품에다 넣어주실 때는 그만한 또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차라리 아이들을 뭐 어린이집에 됐든 어디가 됐든 보내더라도 충분히 여유가 됩니다. 지금 정신적으로는 안 될 것 같고 난 도저히 자신이 네. 없고 애를 키워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거 감당할 맞아요. 수 있나 이 마음이 더 앞설 거예요. 네, 지금 그것 때문에 네. 제가 스스로 지금 중심을 못 잡아서 중심을 못 잡는 거야. 그래서 네. 아까도 할머니 말씀하신 게 마음을 먼저 중심을 잡아라. 먼저 잡아놔야지 주위를 돌아보는 거다라는 네. 말이 그 말인 거야. 내가 마음을 딱 잡아야지 남편도 돌아볼 수 있고 부모도 동기간도 다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거거든. 그래야지 회사 나가도 내가 집중적으로 앉아서 일을 하고 10시간 걸릴 일이 5시간 만에 끝날 수도 있는 거야. 네. 그만큼 길을 열어주실 거라는 거죠. 잘 됐네요. 건강은 제일 괜찮아요. 아직까지는 뭐 나쁜 건 네. 없는데 다만 이제 남편이 네. 조금 서두르는 감이 없지 않아 있어. 성격이 조금 빠를 네. 급하다고 표현하는 건가? 조금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 덤벙대고. 네. 그런 것만 조금 안정을 시키면 돼. 그런 것만 조금 안정을 시켜야 돼. 왜? 그게 이제 일단은 떠 있단 말이야. 떠 있으니까 사람이 걸어다니다 어떻게 걸어? 이렇게 두둥두둥두둥하고 걸어다닐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 탁탁 걸어가고 한 걸음 타박타박 걸어다닐 때 그런 안정감을 가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엄마 역할이라는 얘기야. 그랬을 때 중심을 잘 잡아야 된다는 거고 직장은 지금 있는 직장에서 엄마가 마음 딱 잡고서 내가 하고자 한다 그러면은 분명히 아이들은 충분히 키울 수 있습니다. 계속 거기 애들이 외롭습니다. 지금 그렇죠. 떨어져 있으니까. 떨어져 있으니까 당연히 외롭겠지. 네. 그렇지만 정서적으로도 불안해요. 아, 그래요? 아무리 내 부모님이 잘해주시겠지. 네. 내 부모님이 다 챙겨서 나보다 경험자니까 잘해주시겠지. 네. 그거 아니야.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얘네들이 어떤 책임의식 같은 건 없어져.
책임감 같은 걸 엄마는 이제 엄마 아빠 가르쳐 줘야 돼. 네. 그럼 그럴만한 이제 시기가 왔어. 네. 데려와서 교육을 다시 시키고 네. 데려와서 어린이집도 보내고 이러면서 충분히 해낼 수 있어요. 그러면 감당돼 있는 사람이 돼. 돈으로는 부족함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많이 없어질 거야. 여태까지 그렇게 막 해도 뭐 힘들어도 또 금방 생기고 힘들어도 금방 생기고 했는데 돈이 없진 않거든. 작년하고 올해가 저기 재난 그 재무손실이 네, 많았죠. 엄청 힘들었고 올해 초까지 저희 얼마 전에 정월 지나고 나면 정월 지나고 나면 좀 풀릴 거야. 아 정월 그게 부정. 아 예. 그 지나고 나면 좀 풀릴 거고 내년에 그 남편한테 좀 힘 실은 거 그런 거 좀 기운 좀 북돋아 주면 네. 이 집은 크게 걱정할 거는 없습니다. 그래요? 제가 그냥 스스로 좀 걱정하는 거예요. 이것도 걱정이고 저것도 걱정이고 아이가 데려온다는 거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서 그러는 건데 네. 그래서 머리도 아파요. 지금 거리고 머리도 네. 아프고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 그렇게 해서 하는 건데 아니야 걱정하지 마세요. 본인은 충분히 해낼 수 있고 그만 오기도 있는 사람이야. 가장 근데 걱정이 그거였거든요. 가장 걱정 신랑은 데리고 오고 싶은 이제 저희 친정에서는 제가 힘들까봐 조금 더 놔둬도 된다. 서두를 거 없다 이러고 이제 저는 중간에 솔직히 마음이 그 왔다 갔다 했잖아. 네. 힘들고 내가 이게 잘하는 건가 못하는 건가 네. 어떤 결론을 못 내렸을 때 우리 할머니가 결론을 내려주시잖아. 네. 데려와서 본인이 키우세요. 네. 아이들한테서 웃음이 네. 떠나지 않게 해줘야 되거든. 근데 우리 아이들이 앞에서는 웃어도 뒤에 가면은 안 그렇고 찡얼대고 더 버릇 나빠지거든. 네. 그러니까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기본 교육은 이제 본인 엄마가 시켜야 돼. 그러니까 데리고 와서 그런 거 시켜야지만 아이들이 앞으로 창창하게도 커나가지. 그리고 자기네들 갖고 꿈을 지금은 할머니나 할아버지한테 말할 수가 없어. 네네. 그렇지만 엄마 아빠한테 꿈을 얘기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무엇이 첫 번째고 무엇이 두 번째라는 생각해야 돼. 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데리고 오자. 그러나 할머니가 데리고 오라고 하셨을 때 데리고 왔을 때는 길은 분명히 알려주실 거다라는 건 그 믿음을 갖고 데리고 오세요. 네. 혹시 또 자식이 있지는 않죠? 남은 안 돼. 그죠? 남은 안 돼. 지금은 딱 고개 딱 예뻐요. 아. 엄마 아빠 아기 둘 딱 예뻐. 아. 더 이상은 낳지 마세요. 네. 너희 혹시나 해서 욕심은 부리는데 제가 욕심, 남편이 욕심 부리지. 아니 제가 조금 더 지금은 좀 그렇고 저희 신랑은 오히려 이제 싫어하는 게 제가 혹시 한 5-6년 있다가 나이가 몇인데? 한 마음 넘겠죠. 근데 애 고생 엄마 고생 그죠. 다 반대하는데 이제 제 속으로만 그거 내가 아까 그랬잖아. 욕심 많다 그랬잖아. 본인은 욕심 내는 게 굉장히 많아. 네. 일에 대한 욕심도 많고 가족에 대한 욕심도 많고 네. 또 이런 뭐 뭐라 할까 사람 인맥에 관한 욕심도 굉장히 많고 돈에 대한 욕심도 있어. 네. 그렇죠. 동기간에도 욕심 내. 그러니까 내가 뭐 돈 욕심을 내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쟤를 조금 더 잘해줘야 되는데 네, 얘를 맞아요. 조금 더 잘해줘야 되는데 이런 욕심을 낸다는 얘기야. 그것 때문에 제가 해주고도 힘들고 안 해주면 마음 쓰이고 마음이 또 신경 쓰고 잠이 안 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욕심이 있다. 그게 욕심이야. 그런 걸 다 내려놓으라는 얘기예요. 지금은 일단 내가 기준을 잡고서 내가 기둥에 반드시 서야지. 주위를 돌아보니까 그때 가서 그렇게 해서 일단은 급한 대로 이 내가 저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하는 게 내 역할이다. 네. 내가 교통정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차가 막히고 사고가 나고 일 없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이해가 되지 무슨지. 네. 사통팔다 전부 다 교통정리를 똑바로 네. 해놔야지. 응? 여기도 뚫리고 여기도 뚫리고 여기도 뚫리고 여기도 뚫릴 거 아니야. 이 중심이 여기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뺏고 몇몇 돌면 네. 이게 다 막혀버린다는 얘기야. 네. 응? 알았지? 네. 저희 부부 관계는 괜찮아. 어, 괜찮아. 관계 괜찮고 남편이 뭐 어디 가서 주변 머리가 바람길 남자다. 제 마누라 말이면은 하늘에서 하는 얘기인 줄 알고 말 잘 듣잖아요. 네, 잘 듣잖아요. 근데 이제 변함이 없어야 되는데 변함은 없지. 사람이 살면서 어떻게 변하지 않겠어. 한 번쯤은 자기도 발악은 해보겠지. 네. 그렇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네. 건 그냥 귀엽다. 아.
이 정도야. 근데 그 정도 바람할 땐 받아줘. 아, 예. 귀엽다. 이렇게 해서 받아줘. 뭐 하러 애를 하나 더 나 아들 하나 더 있는 건데. 큰 아들 하나 키우잖아. 막 제가 애기를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막상 낳았는데 제가 끼고 키우지를 못해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보는 게 좋은 거지. 그래서 막 그런 이렇게 막 살뽑이고 이런 걸 더 해보고 싶은데 그 시기가 없이 너무 빨리 지나가서 그 시기를 없앴으니 애들도 잔정이 없지. 네, 그래서 이게 욕심이죠. 좀 안정이 되면 한 명 더 낳으면 어떨까. 그러니까 제 혼자 속으로만 그런 생각하고 욕심을 버리고 더 낳으면 관계가 좀 안 좋아질 거 남편. 아 그래요? 남편하고 관계가 안 좋아져. 자기한테는 애가 둘만 있으면 돼. 아 네. 차라리 그럴 건 강아지랑 많이 키워. 감사합니다. 네. 궁금증 다 풀렸어요. 다 풀린 거? 아니, 저렇게 간단하게? 아, 저는 애기랑 저희 이제 신랑 사업 그 두 가지가 가장 고민이었거든요. 답답한 거 있으면 언제든 전화하고 와요. 특히 아기가 이제 애들이 가장 문제였었거든요. 전화하고 와요. 뭐 궁금한 살면서 좀 궁금한 거. 네네. 뭐든지 전화하고 오고. 네, 감사합니다. 네.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